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함이여,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철양함이여,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공곡해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여,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 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니,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함께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을 식물들을 바꿨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삶에 두 가지 선택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애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웃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들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원하지 눈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애통보다는 축제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누가 아, 내 삶에 스트레스가 조금만 더 많았어도 좋았을 걸, 내 삶에 슬픔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조금 더 눈물 흘릴 일이 많아지면 내 삶은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기쁜 일, 즐거운 일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로 인해 여전히 깨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예레미야일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예레미야서의 에필로그, 즉 끝맺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영어로 lamentation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애통, 애가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어느 동굴 안에서 예루살렘의 도시가 불에 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적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눈물의 선지자였죠.
예레미야가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송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예레미야가는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예레미야는 계속 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가 지난 40년간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그의 사랑하던 민족이 그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멸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형제들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슬피 웁니다. 지난 40년간 예레미야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지고 예언은 성취되어집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예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 끔찍한 날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신실함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 보화 같은 구절들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널리 부르고 있는 찬송가도 쓰여지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인 오 신실하신 주, Great is thy faithfulness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아이디어는 인간의 죄와 타락 속에서도 인간의 파멸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의 핵심 문장, thesis statement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인간의 죄악과 타락함, 고통과 슬픔보다 훨씬 더 큽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이는 자가 되었도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예레미야 예가가 에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어떻게? How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유대인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봉독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랬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ESV, NIV, NRSV, KJV 할 것 없이 다 how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 단어는 질문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 성경은 슬프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4장 모두 슬프다라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대의 전쟁 전략은 주로 오랜 기간의 철통 같은 포위를 통해서 성 안의 사람들을 고사시키는 것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바벨론도 예루살렘 성을 1년 6개월 동안 애워싸서 그들을 굶어 죽이려고 했죠.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은 충분했지만 식량이 부족했었습니다. 즉 고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먹을 것이 많으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성 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 성 밖에 포위하고 있는 적들이 식량이 떨어지면 그냥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 항복하고 전쟁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끝이 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0절을 보시면 끔찍한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유대인들이 이 책의 제목을 어떻게 혹은 슬프다로 지은 이유는 바벨론에 의해 그들이 포위되었을 때
그들의 상태가 엄청나게 끔찍했으며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은 남유다 백성들이 그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끔찍한 결과는 오랜 기간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였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왜라는 질문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곤곡해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내일 본문인 1장 22절 말씀입니다. 저의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감히 감당치 못할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들에게 죄는 무거운 결과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무거운 슬픔과 수치, 불행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의 결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죄를 짓고도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곧바로 심판을 받거나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죄에 대한 결과는 결국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인생의 모습이죠. 죄가 우리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없고 춤이 통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들과 거리가 먼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제가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셔야 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을 A man of sorrow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고를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오묘하고도 깊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저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시는가입니까? 왜냐하면 평안과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가는 길은 우리들의 고통과 슬픔, 우리들의 질고를 아시는 예수님께 내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애통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또 슬픔이 내 삶에 찾아오면 자신이 스스로 치료하거나 남들이 보지 못하게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게 될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신의 죄로 인해 울고, 우리 가족을 위해 울고, 우리 교회 플러튼 장로교회를 위해서 울고, 이 나라를 위해 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울음을 잃어버린 이때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울고, 가정을 위해 울고, 교회를 위해 울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애통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심판의 때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